머리에 헤드셋을 끼고 움직이니 컴퓨터 화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동합니다. 원하는 곳에 포인터를 갖다 대고 후 바람을 불면 곧바로 화면이 바뀝니다. 머리로 포인터를 움직여 호흡으로 클릭하는 특수 마우스입니다. 손가락을 쓸 수 없거나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로 턱이나 입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.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마우스 포인트가 컨트롤이 되고요. 앞에 있는 이 호흡 부분으로 해서 부시는 거로 클릭이 되는 부분입니다. 이거는 헤드 컨트롤 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건데 척추 손상이라든가 손을 원활하게 쓸 수 없는 분들이 일반 마우스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화한 내용이 선글라스의 글씨로 표시됩니다. 선글라스를 쓴 사람에게만 표시되고 상대방에겐 보이지 않는 청각장애인 보조기기입니다. 이 밖에 스마트폰을 통해 모양을 변화시키고 원격 조종이 가능한 스마트 휠체어와 목소리로 사물을 작동시키는 보조기기도 있습니다. 불 켜. 이렇게 이제 음성으로 불 껐다 켤 수도 있고요. 불 꺼. 장애인들이 직접 착용해보고 지원 신청까지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강원권 보조기기 체험 전시회가 원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전국의 34개 업체가 참여해 143종의 기기를 선보입니다. 강원도 보조기기 센터도 참여해 전동 휠체어 조종 손잡이나 경사판 등 장애인 각자에 맞는 보조구 제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기기 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. 아니면 복지관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의뢰하시면 저희 쪽으로 연결이 되고요. 저희가 제작해드리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이제 무상으로. 장애인 보조기기 체험 전시회가 강원을 찾은 건 작년 강릉에 이어 올해 원주가 두 번째입니다. 이런 전시회가 아니면은 이제 보호자분들이나 장사자분들께서 인터넷으로 사진으로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데 나한테 맞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가 있으면 해당 업체나 장애인 복지관, 읍면동 사무소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자체별 심사를 통과하면 기기값의 80에서 최대 90%가 지원됩니다.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.